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8월 13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쫓게 됩니다. 맨디 헤일. 네. 정말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내 자신이 최고다 라는 이런 생각을 오늘 꼭 가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어제 제가 정말 기쁜 어제 하루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쇼옹 김학렬 소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수두TV의 빠쇼옹 라이브 TV에 어제 출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고양시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제 제가 별도로 PPT를 GTX A 서울 운전개통전 지금 고양시를 주목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어제 시청을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그리고 또 실시간, 어제 한 500분까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 전에 지금 확인해 봤더니, 조회수도 정말 한 8천에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 제가 댓글을 일일이 답글은 달지 못했고, 제가 좋아요는 다 눌러드렸습니다. 정말 정말 방송을 빌어서 빠세님들과 감스님들, 특히 감스님들 어제 실시간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GTX A 서울 운전구간 개통하기 전에 현재 고양시가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 빠시옹님의 수두TV 꼭 시청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2023년에 구독자 1만 명이 넘어서 제가 이제 빠시옹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렸었는데, 빠시옹님께서 저를 작년에 이제 수두TV에 초대를 해서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했었는데, 작년에 라이브 방송 갔을 때랑 올해 라이브에 방송 갔을 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고양시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고, 고양시의 108만 명의 고양 시민을 대표해서 고양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를 또 드렸고, 또 CJ 라이브 시티가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지사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공공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지금 원안으로 해서 재개가 될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야 될것 같다라는. 그리고 또 빠쇼님 방송이 전국 방송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정치인 기자분들도 보고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출연을 해서 고양시의 그 현재 실정과, 그리고 앞으로 또 GTX A 서울 운전구간이 개통이 되게 되면 분명히 지금하고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GTX A 단계별 운행 계획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되어 있는데, 지금 2단계가 올 연말 12월 28일 수서동탄이 개통을 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믿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믿지 않으셔도 되지만, 일단은 저는 연다산동에 있는 파주운정 차량기지라든지 대곡역사에 직접 가서 실제 공사를 갖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말 개통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차량 시운전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차량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업 시운전을 이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는데, 이미 서울 운전구간의 노반이라든지 레일이라든지 신호체계까지 지금 다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파주 운정 차량기지에서 지금 서울역 구간을 갖다가 먼저 이제 차량으로 먼저 시운전을 하고, 또 영업 시운전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승객이 타 있는 상태처럼 무게까지 다 맞춰가지고 영업 시운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 갖지 마시고, 될 것이다. 올 연말 12월 28일 날 아예 날짜를 픽스를 해놓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금 개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삼정역이 지금 이제 언제 정차가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2027년 전에 2호선으로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만 말 그대로 이제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이 또한 고양시에는 정말 축복이 될수 있다. 그리고 완전 개통되는 5단계 구간이 된다고 하면 명실상부하게 정말 강남보다 어떻게 보면 고양시가 더 좋은 그런 내 집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TX-A의 그런 파급 효과를 지금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수서동탄 구간을 갖다 직접 한번 타보실 것을 이야기드리고, 수서동탄의 배차 간격 17분이지만 서울운전 구간은 6분, 8분, 그 다음에 주말도 10분으로 지금 배차 간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킨텍스 대공역만 지금 올 연말에 개통을 하지만 창릉역도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즈음에 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지켜보시고 미리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미리 들어가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감스님들께 조금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한 아파트는 이 표를 갖다가 아예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 표를 갖다 보시고, 아, 내가 호갱문호라든지 아실, 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실제 손품이라든지 발품 파실 때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결론은 제가 어제 GTX-A 서울운전구간 개통 전에 GTX-A 역세권 아파트, 역세권 대단지 신축, 이세 가지에 충족되는 아파트, 만약 이세 가지가 안 된다고 하면 두 가지만이라도 충족이 되는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시게 되면 분명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수두TV에서 1시간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시청을 해주셨지만 저는 아직도 고양시가 저평가되어 있고, 특히 고양시 덕양구는 창의전벨트, 삼성벨트, 창릉 3기 신도시가 올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많은 또 외지인들,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 서울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미리 움직이실 것을 오늘 아침에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감자 스마일 3종사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남순환 대표님과 이승민 대표님하고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뭐 뒤풀이 뭐 후기 시간을 간단하게 타임스퀘어에서 간단하게 시간을 가졌는데 즐거운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순환 대표님이 스타트를 했고 이승민 대표님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스투TV에 출연을 했는데 이제 다들 바쁘다 보니까 방송만 마치고 바로 또 이제 이동을 했었는데, 어제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두 분을 빠숑님께 양해 구하지 않고 제가 갑자기 즉석에서 또 이렇게 초대에 응해서 세 명이 같이 또 라이브 방송에 나오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많은 감독님들도 응원해 주셨고 실제 거의 뭐 3시간을 갖다가 본인의 시간을 갖다 빼서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또저 또한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분들하고 같이 좋은 인사이트로 보답을 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검단 신도시가 궁금하시면 검단 부동산 프로 남수란 대표님, 그리고 수색 근산두타운이 궁금하시면 상암 DMC가 궁금하시면 수색 근산두타운의 승부동산 이승민 대표님을 꼭 찾아주실 것을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이때 2018년도에 모든 국민이 강남 살 이유 없다, 내가 강남 살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 못 이긴다라고 해서 이 장하성 씨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GTX A, B, C가 개통이 되게 되면 이제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살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GTX A가 이제 삼성역이 정차되는 2028년, 조금 더 먼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2026년, 7년 정도에 그런 것들을 조금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남 선호한다는 거는 강남에 있는 인프라라든지 직장,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고양시에서도 삼성역까지 30분이면 갈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오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강남 살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때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GTX A, B, C에 있는 인근 지역에서 살아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정부에서도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이 광역교통망의 확충,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신분당선이 신사역까지 지금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데 신사에서 용산까지만 또 연결된다라고 하면 서북부의 신분당선 서북 연장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 청약 만점 당첨자는 어떻게 살까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당첨되시게 되면 이 표처럼 살진 않습니다.
남편 아내 뭐 부모님 자녀 해가지고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 32점, 청약통장 15년 이상 17점, 부양가족 6명이 35점에서 84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원펜타스 당첨 가족의 이런 모습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로또 청약 이거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부양가족도 한 집에서 이렇게 6명이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국민 평형 기준으로는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청약 제도도 점수라는 이런 제도도 지금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아마 분양가 상한제도 좀 개편이 되어서 특히 또 이제 제가 오늘 원래는 이 주제로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빌라도 지금 이제 85제곱 이하, 뭐 공시가격 5억 이하는 또 아파트 청약을 갖다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부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아파트 청약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질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어저께 GTX-A 서울운전구간 개통하기 전에 내집 마련을 갖다 좀 서둘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8월 12일 날 파이낸셜 뉴스 김서현 기자님 기사로 GTX-A 문정서울역 연말 개통 준비 이상 없다라고 대광희 위원장 이석희 이사장님께서 실제 파주 연단산동에 있는 운정 차량기지에 방문을 해가지고 어제 기사에 나왔어요. 8월 5일 날도 대공역을 갖다 방문한 것으로, 그때는 국토부 차관님께서 방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일주일 지나서 8월 12일 날또 대광희 이성희 이사장님께서도 이렇게 현장 방문했다는 거는 정말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성희 이사장님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철도 차량 시운전 현장인 경기 파주 운정 차량 기지를 방문해서 시운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실제로 지금 차량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전동차들이 14대가 운정 차량 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차량기, 그러니까 뭐 전동차 때문에, 그다음에 뭐 신호 체계라든지 레일, 로반 모든 게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고, 막바지 지금 뭐 정말 이런 조금 이제 세부적인 것들만 지금 조율하고 있고, 또 대공역에 있는 그런 차량 통합 관제 시스템도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준비를 갖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차량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이 다음 상황은 영업 시운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12월 28일 아예 날짜를 픽스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과 약속인 적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실제로 여기에 공구의 책임자이신 분들이 이 진짜 12월 28일 이 개통을 갖다가 목표로 정말 불철주야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스마일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노도광도 이제 불티나게 팔린다. 7월 서울 아파트 7,000채 매매가 됐다는 신혜원 기자님의 기사인데요. 강남권과 준상급지의 양천, 노도광 등의 거래가 정말 지금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보시면 7월 기준, 그러니까 8월 11일 기준,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량이 6,911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7월 아파트 종합되는 거는 이제 8월 31일 날 이제 종합이 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땐 7월 아파트 거래는 7,000건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한 9,000건 이상 지금 저는, 실제 거래가, 지금 될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7월 계약분의 신고 기한이 아직 이달 말까지 20일가량 남아 있는데, 전월 거래량이 92.8%, 그러니까 6월 달 거래량이 7,45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같은 경우에는 8,000건이 아니라 9,000건도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거래량이 된다라고 하면 2020년 12월 거래량도 넘어서고 있고요. 2020년 7월에 11,000건이 이후에 4년 만에 최대가 지금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똘똘한 한채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강남권과 중상급지 위주로 거래가 급증했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거래가 부진했던 양천구를 비롯해서 노동광 등 강북권 위주로 거래가 지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빠송님께서도 노도광 금강구보다 오히려 고양시 덕양구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마 이제 빠송님께서는 역대신 역세권 대단 신축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노도광보다 금강구가 더 나을 것 같고, 특히 GTX-A 서울운전구간이 올 연말 12월 28일 개통으로 지금 이제 가시화되어 있고, 또 아파트 가격이 9억 이하의 아파트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또 최근 거래량 증가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매수를 보류했던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도 매매 시장에 지금 크게 유입된 영향이 크고, 실제적으로 지금 전세 만기가 내년에 지금 도래하셨던 분들조차 또 이제 조금 빨리 움직이면서 이제 전세를 안고 이렇게 지금 갭을 끼고 지금 매수를 하는 실제 수요자들도 많이 있고, 1주택자가 지금 갈아타기 하는 또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안 되겠다. 아파트로 먼저 내집 마련하고 빌라를 처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지금 많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더 감안하신다고 하시면, 감스님들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금 8월 달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갔던 이런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들 때문에 약간 지금 보합을 갖다 유지하면서 관망을 또 하는 그런 지역도 일부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9월 전에는 의사결정을 하시고, 내 자금 여력이라든지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빠쇼님 방송에 나가서 정말 이야기 드리는 것도 정말 행복했지만, 제가 1년 전, 그리고 최근 작년 연말, 그 다음에 올 초에 제가 금난 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수색 등산 타고 가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께,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많은 이야기 드리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내집 마련 한 채는 정말 필수이고, 내집 마련을 갖다가 집값이 쌌을 때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때라도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도 고양시 덕양구는 아직까지 전고점을 회복을 하지 못했고, 아직 전고점 대비 80에서 85%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늦어 보이지도 않고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이다. 그래서 GTX-A 서울 운용구간 개통 전에 역세권 아파트라든지 대단지, 그다음에 신축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집 마련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GTX-A 서울 운용구간 개통을 하고 또 삼성역으로 해서 정차하는 그 시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참 잘했던 선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정말 제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현재 고양시가 지금 당면하는 문제가 뭐 좋은 그런 부분은 없지 않 좋은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일자리도 좀 많이 없고, 고양시는 살기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팩트 하나는, 지금 GTX-A 서울 운정, GTX-A, B, C는 아직 지금 뭐 착공도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GTX-A는 정말 연말 개통 준비 이상으로 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꼭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지금 고양시 아파트 매수하셔야 된다는, 고양시의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자스마일이 주 6일 방송을 하면서 아침마다 꾸준하게 이런 인사이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리겠지만, 우연찮게 들어오셨거나 또 어제 방송을 보시고 구독을 하셨던 분들도 항상 감자스마일의 이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고, 지금 고양시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8월 13일 화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오늘 빠숑님은 또 부산 출장 때문에 아침 라이브 방송 없진 하지만, 또 내일 또 빠숑님께서 또 고양시에 대해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남들이 관심 받지 않을 때 지금 고양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